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갈 거는 접두어입니다. 그 접두어가 나오면 이제 좀 어근이 좀 그 여러 개가 보이겠죠. 우선은 그냥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뭐 여기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아는 단어일 것 같아요. 요놈 하나 좀 모를 수 있을래나요? 뒤로 그냥 한번 후다닥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겠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대체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단어 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몇 개가 좀 이제 걸리죠. 이 부분부터는 좀 걸리는 게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AB나 ABS가 없는 아닌 뭐 떨어져 있는 뭐 이탈 분리 이걸 나타낸다 하는데 이걸 봤을 때 다 뜻이 잡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근을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 어근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 단어 의미로 감을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힘들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 단어가 이제 쉽지가 않았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이놈하고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기까지에서는 이제 모르는 게 많았을 거고요. 요놈하고 요 앞에 것까지에서는 아는 것들이 좀 더 많았을 것이고 근데 전체 다 해서 모르는 게 태반이다 그런다면 이제 어휘 수준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은 뜻은 이래요. AB나 ABS, 심지어 A 혼자 나올 때도 있다 하는 거죠. 낫이나 이제 반대 음이라는 얘기고, 그죠? 여기서는 up은 떨어져 있다. away도 멀리 있다 하는 거고, from은 어디로부터 벗어난다라든가, 여기서 apart도 떨어져 있다 하는 게니까 이놈이놈 비슷할 것이고, 그리고 단순한 강조 의미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 볼게요. 어차피 접두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해가지고 이 럽트라는 거 어브럽트 떨어져 나간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는 강조 정도로 그냥 봐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여기 갑자기 여기서는 브레이크의 의미죠. 브레이크 깨진다. 갑자기 깨져 나간다 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깨져서 툭 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길을 걸어가면 가고 있는데 뭔가 내 앞으로 툭 떨어지는 정도 의미로 보세요. 그냥 갑작스러운 인데 이거는 뭐 인터럽트, 뭐 어브럽트, 커럽트, 디스럽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이 럽트라는 게 딱 그 동사꼴로만 봐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감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absent에서 sen이라는 것이 sent까지 해가지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exist의 의미입니다. 있다. 비도 역시 마찬가지죠. 존재한다 하는 의미. 근데 있는데 떨어져서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 놓으면 not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not exist. 그래서 결석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abuse에서 이 use는 그냥 사용하다잖아요. 그죠? 사용, 원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way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정도로 그냥 보세요. 그래서 남용하다, 학대하다 이렇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올리스에서 이 OL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become의 개념이에요. 뭐가 되다 하는 의미인데 뭐가 되다 하는 의미에서 grow의 개념이 된다 하는 거예요. grow의 개념. 그래서 여기서 ish는 동사형 어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IT가 변한 경우가 또 IS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IT는 고의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돼가냐 하면은 점차 멀어져 간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폐지한다, 없어진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미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의미가 명확하게 안 잡힐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어떤인지 접두어나 어근이 결합돼 가지고 의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리게 좀 그 퍼져나간다고 해야 되나? 좀 추상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solve라는 것은 이 썩이에요. 그러니까 흡수하다 하는 게 물을 빨아들인다라든가. 근데 그럼 여기서 이 AB라는 것은 멀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멀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강조의 의미죠. 그죠? intensive의 의미다 하는 거. 강조의 의미로. 그러니까는 물을 확 흡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용서하다 면제하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솔브라는 것이 여기서는 원래는 이 SO하고 이놈하고가 별개입니다. 이 LUV나 LUT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이 SO는 원래는 SE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혼자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루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루즌이에요. 루즌 내지는 루저, 헐겁다 하는 거, 헐겁다 하는 건데 각각이 떨어져서 헐거워져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하나를 풀어서 멀어져 가게 한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잡고 있다고 놔주는 개념으로 여러분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다, 면제하다 하는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근을 이제 분석을 한다 해도 여러분이 딱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게 딱 그 여기에 제가 어근이나 접도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명확하게 딱딱 맞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잡았던 것은 물건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서하다 하는 개념은 물리적인 뭔가를 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LUT도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어근은 여기에 있는 SO나 이놈이나 지금 같습니다. 이 루트가 여기에 루트예요. 근데 그러면 왜 절대적인이 됐느냐? 이것도 참 그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근이 지금 다 똑같은데 왜 그럼 여기선 절대적인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풀어서 지갈대로 놔둬버리니까 쟤는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이 차원으로 여러분은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 외에는 저도 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이 서드라는 것은 이 서드 자체가 뭐야 그 스투피드나 실리나 이게 돼요. 폴리시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AP는 그냥 강조 음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보자면은 그 AP라는 것이 멀어져 간다 떨어져 간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 의미라든가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배워놓으면은 그냥 어근 이걸 막 끼워 맞추려고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달타 그러니까는 불합리하다 한 어리석은 그러니까 강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레드라는 것은 이거는 이 레스도 마찬가지고 레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S음과나 G음과나 S자 발음음과가 좀 살아있죠. 그럼 여기서 같은 비비다, 달캐하다, 비벼서 벗기다, 껍질을 벗긴다든가 이런 얘기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럼 이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AB가 이 away의 개념이 맞아요. 떨어져서 나가게 하다 하는 거지. 비벼서 떨어져 나가게 하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의미 자체는. 그래서 레이저 면도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뜻을 안 써놨구나. 이건 러브의 개념이에요. 러브. 뭐 문질러서 베끼다 하는 의미. 그 스크랩도 마찬가지고 문지르는 거. 어볼트에서 이 올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올트가 어라이즈입니다. 어라이즈나 본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비본. 태어나다 하는 의미하고 생겨나다 하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버트는 생겨나거나 태어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는 생겨나거나 태어나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유산이 되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이제 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패하다 하는 의미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실패하다 하는 의미가. 제가 잠깐 한 1초만 사라질게요. 눈이 지금 침침해져 가지고.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게 낫죠? 참고로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 이 정도였을 때는 제가 그 화면 편집을 안 한다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진짜 그 어휘 학습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어근들을
알아놔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연결이 된다고요. 혐오하다 질색하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오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면이에요, 오면. 이거 불길한 징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불길한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길한 것을 피해서 간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혐오하다 질색하다 하는 의미라 하는 거죠. 뭐 그렇고요. 앱스테인에서 이 스테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테인이 아니라 테인만이죠. 테인. ABS가 어근이 되는 거고 이 테인이라는 것이 이 잡다예요. 이건 TEN도 되고 TIN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뒤에 가면 다시 몇 가지 그 뒤에서 이제 동일어에서 이제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테이크예요. 홀드의 의미다 하는 거지. 홀드의 의미고 이게 스트레치 늘리다 하는 의미, 붙잡다 늘리다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이미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내가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것을 내 옆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서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술이나 담배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에서 좀 멀리 하고 싶어서 삼가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렉트에서 스트렉트라는 것은 뭐냐면 당기다죠. 그죠? 드래그나 그죠? 풀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드로우의 개념도 있다고 그랬죠. 이 그리드 하는 개념까지도 있다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끄는데 어떻게 끄냐면 멀리 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어떤 물체를 저쪽으로 끌어당겨버려. 그럼 내가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애매해지거나 추상적이게 된다 하는 의미. 그리고 어떤 뭔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는 경우에는 발췌하다 하는 의미까지 있다고. 요약집이라 하는 의미까지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놈이라는 것도 앞에서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우의 개념이라고. 예. 규칙의 개념. 그래서 어떤 법에서 멀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법이나 이 룰에서 멀어져 간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 어브호에서 여기서 호라는 여기서는 호로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로 공포라든가 그죠? 호로파이 개념이라 하는 거지. 스케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겁먹게 하다 하는. 그래서 어버 겁먹어서 멀어져 간다 하느냐나 요놈하고 의미가 지금 같이 가는 거죠. 겁먹어서 멀어져 간다는 거. 명사는 어버 호런스가 되는 거고 이음절에서 액센트가 뒤에 있을 때는 알짝 하나 추가되면서 ENC 이렇게 되는 거. 애버리지널 여기서도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올이라는 것은 이 ORT하고 같아요. ORT하고 같은데 이게 앞에서 봤던 볼트, 어볼트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나왔잖아. 그죠? 어볼트 나왔을 때 이 ORT나 ORI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도 역시 뭐야? 그러니까 나타죠. 그죠? 뭐야? 이렇게 됩니다. 에버리잖아. 에브는 주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 주변, 그래서 이제 토착의 원주민이나 이런 뜻이 나온다 하는 거고. 날파리인가? 목인가? 말이 들어와 있네. 여기서는 어바운드에서 풍부한, 충만한, 이것도 앞에서 이미 그 접두어 설명하면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UND라는 것이 뭐냐면, UND라는 것이 이게 웨이브예요. 웨이브라는 것이 여기서 물의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이 OUND까지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풍부하다는 것은 AB는 여기서 그냥 강조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강조적으로 봐서 흘러 들어온다. 충분히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풍부한, 많은, 충만한, 충만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여기서 이 볼트라는 것은 턴입니다. 턴. 그 벌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하다, 돌리다, 막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 이 딕이라는 것은 디케이트가 돼도 되고 딕트가 돼도 되는데 이게 세이죠. 세이인데 말하고 멀어져 간다요. 나 멀어져 갈 거다라고 말한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왕권이라든가 뭐를
이양한다, 물려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양해한다, 포기한다,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겁니다. Evocation에서 이것도 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순서대로 들으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거 앞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앞에서 했던 것은 가능하면은 언급을 안 하고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뒤로 가면서 확 줄어들 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뭐 나 모르는 것만 들어야지. 근데 왜 설명 자세히 안 해주지? 또 이럴 수가 있어 보여요. 원래 이제 여기서는 VOC는 말하다 했죠. Say. Say나 Voice라고. 그래서 이 Voke 자체가 VOT도 되고 VOW도 되고 여기 있는 VOC도 되고 뭐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어근 자체가 저렇게 변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VOK도 예, 어근이 다 이렇게 변한다고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케이션 그러면 하늘이 내려준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소명이라는 직업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게 부업이다 하는 거였죠. 뒤로 갑니다. 자, 이 뒤에 것이 이제 좀 더 그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테이트에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테이트는 알죠. 이러테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러테이트에서 이 리시라는 것이 이러까지 해도 마찬가지. 원래 이러테이트는 짜증나게 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스티뮬레이트 형이에요. 자극하다 하는 거죠. 인사이트, 자극하다. 그래서 자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흥분, 자극하다 하는 것은 흥분시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AT가 동사형 어미가 돼서. 그래서 흥분을 완화시키다 하는데 이 뒤에 이제 다른, 끝에 보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 밑에서는 abject라는 것은, eject라는 것은 throw예요. 던지다 하는 거죠. 내 던지다 그러는데 여기서 같은 이제 영락하다 비열한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영락하다 하는 거하고 비열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의미까지는 이제 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뭐 개를 가지고 있었다 칩시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근데 강아지를 내가 들어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리는 거.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영락했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좋았던 지위나 입장에서 퇴락했다 하는 의미예요. 앱조에서 이 주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스웨어입니다. 맹세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우라는 것도 있죠. 바우, 맹세하다 하는 것. 그러니까 맹세하고 떨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맹세하고서 어웨이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멀어져 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포기할 것을 맹세하다 이렇게 돼요. 내가 그만두겠다고, 놓겠다고, 이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겠다고 맹세하다 해서 맹세하고 포기하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여기서는 니가라는 것, 내그라는 것이 이거는 검은색이라는 의미로도 나오죠. 블랙도 되고 이게 디나이예요. 디나이. 여기서 이 NY 자체가 이 내그입니다. 이거 자체가 D는 강조의 의미예요. 디나이, 부정하다, 부인하다 했을 때 니그로 할 때도 역시 같이 나오는데 버리다, 포기하다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고 가버린다 하는 표현입니다. 싫다고 내지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멀어져 간다 하는 의미에서 버리다, 포기하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abrogate, 철폐하다, 폐지하다, 취소하다 그러는데 이 로그라는 것이 ask의 의미예요. 요구하다 하는 의미하고 require. require가 될 수도 있고 inquire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다. 그래서 말하고 멀어져 간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A, B가 없애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미상은. 그래서 취소하다 하는 의미.
앱스콘드에서 이 스콘드라는 것이 원래는 이거 통으로 그냥 거기 보는데 의미 자체는 이게 뭐 이 스콘드라는 거 원래 자체면은 put together라고 하는데 이 의미로는 그러니까 옛날 영어에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 의미로는 의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hide 정도로 보세요. 그냥 두 개를 합해서 봐버리는 게 나아요. 숨는다 하는 건데 숨는다 하는 건데 떨어져서 숨는다 그래서 도망가다 실종되다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Lactate에서 여기서는 lact라는 것이 이게 이제 밀크예요. 밀크. 그러니까 이제 그 젖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락타제 이런 거 들어봤죠. 소화 효소로서 이제 저기 하는 거. 그래서 젖이라는 의미인데 젖을 먹이다 여기 lactate라 그러면은 젖을 먹이다인데 젖을 먹이는 것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젖을 떼다 하는 의미를 하는 거죠. Evolution에서 이 root라는 것은 앞에서도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이것도 지금 앞에서부터 하는 걸로 보자면은 제가 이걸 지금 벌써 한 다섯 번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root도 마찬가지고 루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와시의 개념이라고. 와시의 개념에서 씻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플로우의 개념까지 나옵니다. 물로 일반적으로 씻기 때문에 흐른다 하는 의미도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씻어서 떼낸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씻어서 떼낸다. away의 개념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세정, 목욕제계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앱스털즈에서 여기서도 이 ABS까지가 그 접두어가 되고 이 털즈라는 것이 이게 클렌즈예요. 클렌즈. 클린. 클렌즈 클린 그러면은 깨끗하게 이제 그 청결하게 하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디터전트라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세제라는 거 디터전트. 그러니까 이거 세제. 여기서 털지도 마찬가지 씻다는데 여기서 D는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세정, 세척, 변통. 여기서 변통이라는 얘기는 변을 보게 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Abstruse. 여기서 이 Truth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Truth가 Thrust예요. Thrust. 찔러 넣다 하는 거죠. Thrust. Push를 써도 마찬가지. 훅 찔러 넣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안에 깊숙이 멀리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딥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깊숙이 푹 찔러 넣는다. 그러면 속에 숨겨지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심원한, 난해한 이런 의미가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면 어려워. 근데 그렇게 어렵다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트루드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트루드, 익스트루드 했을 때 인트루드 뭐냐 그죠? 그 뭐 하는 거니까 침략하다 했을 때도 이놈도 같은 데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한번 같이 봐야 되겠죠. 트루드 내를 볼 때 다시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근이 여러분한테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제가 어근 강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그 국내에 있는 어근 강의 중에서는 좀 더 접근이 여러분한테 다양한 그 어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강의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가 되던가 하지 다섯 번째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of alienate에서 이 L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다른이라는 얘기예요. 아드라는 표현인데 이게 디퍼런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라는 것이 그래서 에일리언 그러면 외계인이 되잖아요. 그죠? 에일리어네이트 그러면 양도하다예요. 양도하다인데 그럼 여기서 이 AB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강조음이에요. 강조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하고 틀리게 AB는 없는이라든가 이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대부분이 오히려 강조 쪽의 의미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에버레이션. 여기서는 이 ERR이 원도의 개념이요. 싸돌아다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Deviant, 상도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비해라는 것이 길이라고 그랬고, 이 D는 이탈이죠. D도 역시 벗어난다 하는 의미. 그래서 Aberration, 그래서 떨어져서 길을 벗어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도 이탈, 차고 탈선, 이렇게 난다 하는 거예요. Absent에서 이 SCEND가, 이건 AB는 away의 개념이 될 것이고, away가 되건 apart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 그 send라는 것이 cut이에요. cut, 자르다. 잘라낸다 하는 의미죠. 잘라낸다 하는 거. oblate에서 이 AB는 away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late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push이에요. put. 놓다 하는 거. 놓여져 있는데 떼어서 저쪽에다 놓는 형태가 되니까는 해제하다 이렇게 되겠죠. 또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저는 이 강의 자체나 이 강의 자체는 고2 이하를 위한 고3을 위한 수업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위한 수업이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외국으로 유학할 학생들, 그리고 편입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그 이상의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최소한 영문과를 재학을 하고 있든가 이러면서 어휘력을 늘려야 되는 학생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클루드, 익스클루드, 뭐 프리클루드 막 이런 거나 하겠지만 그런 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앱스텐션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텐트라는 것이 앞에서 봤던 앱스테인이에요. 원래는 삼가하다 하는 거에서 그냥 나온다 하는 거예요. 명사형이. 앱스텐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테인에서 같은 꼴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 하는 거예요. 틴이라는 걸로. 틴. 같습니다. 그래서 절제 금주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 앱스테미어스에서 이 놈은 이제 어근 자체를, 이 어근은 좀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테미어스라는 거는, 이거는 저도 그 뭐 찾아봐서 좀 그 알게 됐는데 처음 보는 형태. 그래서 이게 그 뭐 이제 뭐야 그 드링크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 드링크라는 게 여기서는 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좀 멀리 하느니라는 의미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을 멀리 하는, 그럼 금주가 돼야 될 텐데 나중에는 의미가 확장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어비러턴트는 앞에서 이거 봤었죠. 이러테이트에서 나온 거, 그것에 이제 그 진정제. 그러니까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비러턴트. 그래서 앞에서, 저 앞에서 봤던 거죠. 저 위에 있는 거 흥분 완화 시키다 해서 흥분 완화제. 여기서 같은 경우 흥분 완화라는 것이 사람이 그냥 흥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우 여기 발진이 일어났네 이런 거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AB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근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는 게 특정 어근 접두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어근에서 같은 경우도 결합되는 것이 막 많다 보면은 또 엄청나게 막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 그 구독, 좋아요. 자, 뒤에서 보겠습니다.